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간식 쥐포와 팝콘.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노릇노릇 맛깔나게 구운 쥐포와 고소한 팝콘이 쏙쏙. 소잡은 무점포 사업 중에서도 틈새 시장을 노린 쥐포 팝콘 자판기 사업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이 노릇노릇 잘 구워진 쥐포, 거기에다가 고소함이 씹히는 팝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쥐포와 팝콘이요, 한 자판기 안에 쏙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자판기인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솔솔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찾아온 이곳은 학교 앞 문구점. 이곳저곳 둘러봐도 아이들 손에 들려있는 것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름 아닌 쥐포와 팝콘.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살짝 누르면 방금 튀긴 바삭바삭한 팝콘과 누른누른 맛있게 구워진 쥐포가 쏙! 하굣길 심심풀이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따끈하고 따뜻하고 담백하고 바삭바삭. 다 군거려가지고 고소하죠. 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자주 먹어요. 바로 기계에서 나와가지고 따끈따끈하고요. 쫄깃쫄깃하고 달콤해요. 정말로요? 자, 그렇다면 이 쥐포를 우리 친구 자주 이렇게 사먹는 편이에요? 네, 학교 앞에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싼 값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마침 문구점을 찾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쥐포와 팝콘 맛에 매료당해 일찍이 사업성을 알아봤다고 하는 이분, 바로 오늘의 쥐포와 팝콘 전령사 오경란 사장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이 쥐포와 팝콘을 맛을 보시고 굉장히 또 맛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반응이 좋으니까 그렇죠. 사업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아니, 그러면 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알고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팝콘은 보통 극장에서나 먹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쥐포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국민 간식이거든요. 네. 유행도 안 타고 꾸준히 인기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팝콘도 넣어줘야 되고 쥐포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기가 좋아서 빨리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장소 제공주분께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바로 본사에다 연락을 하면 본사에서 그냥 택배로 직접 여기 와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창업주가 배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시는 건요. 예. 그럼 우리 창업주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갖고 기계 관리하고 수금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편하죠. 투잡으로 하기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어느새 학교 앞 문구점을 점령한 쥐포와 팝콘. 인기와 더불어 매출도 쑥쑥 올라가니 문구점 분위기까지 달라졌다고 하네요. 아니, 사장님, 여기가 그 학교 앞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요 팝콘과 쥐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팝콘하고 쥐포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굣길에 많이들 사 먹고요. 또 저희 문구점이 큰 편이라 어른들도 물건 사러 오셨다가 또 특이하고 이러니까 많이들 사가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이 쥐포와 팝콘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드셔보시고 나서 뭐라고들 하시는지. 우선은 만들어 놓은 거 그거보다 맛이 훨씬 고소하고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팝콘하고 쥐포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취향대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많이들 사 먹어요. 그래서 저희 문구점에서 나오는 그 수익 말고 또 부수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으로 쥐포와 팝콘 자판기를 만나볼 수 있었던 곳은 목동의 한 학교 앞 분식점. 이곳에서도 요즘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인공은 떡볶이도 순대도 아니요, 바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 쥐포와 팝콘이라고 하는데요. 그 맛이 어떨까요? 팝콘과 쥐포의 맛 평가해준다면요? 쥐포는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서 좀 하나 더 먹고 싶게 그런 만드는 거고, 팝콘은 담백하고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처음에 쥐포 나온 자판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새롭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되게 처음에 씹는 맛에 먹었는데요, 계속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고 또 먹는 아이들, 자판기에서 나오기 무섭게 맛바람에 개는 감추듯 입속에 쏙쏙 들어가는데요.
와, 여기는 특히나 그 지포가 인기가 되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팝콘도 마찬가지로 맛있어서 좋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접 보시잖아요. 판매는 잘 되는지 반응은 어때요? 매출 부분도 상당히 높고요. 이제 반응도 굉장히 좀 신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그 팝콘만 튀기는 기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지포까지 이제 구워지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요? 신기하면서도 구워지는 것까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소함과 간편함이 만났다. 이번에 찾은 곳은 쥐포와 팝콘 자판기가 생산되고 있는 제조 공장인데요. 자판기 생산과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쥐포와 팝콘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신개념 자판기. 특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작동해야 하는 기계인 만큼 내구성 및 안전은 물론 편의성까지 생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지포와 팝콘이요, 한 자판기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색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자판기를 개발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새로운 시장을 뭐 만들려다 보니까 신제품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천 기술의 확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이 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을 잘 배합해서 그 시장 가능성이 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기본 개발 계획을 통하여 네 가지 중요한 그 개념을 설정했는데 첫째는 이 자판기가 이제 그 샵인샵 개념으로 점포 내외에 설치되니까 디자인이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팩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점하고 두 번째는 그 식품 자판기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맛있는 조리가 가능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층이 아무래도 주고객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단순한 판매 이상의 오락적인 재미도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새는 뭐 항상 그저 그린 뭐 경제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절전형 친환경 구조여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점에 그 주안점을 삼고 저희가 8개월 동안 그 개발 기간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최대한 그 이 투명 재료를 많이 써서 이제 내용 상품의 적재 상태가 훤히 보이고 그다음에 기계의 그 내부 구조와 동작 상태가 눈에 보이는 그런 누드 자판기가 되었습니다. PC방 안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쥐포 팝콘 자판기는 깔끔하고 작동 모습까지 훤히 보이는 누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해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게임하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은 금세 지나가기 마련. 이 시간쯤 되면 허기도 지고 입도 심심해질 타이밍. 이때 만나는 쥐포와 팝콘은 기분 좋은 대발견. 게다가 단돈 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아,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니 했더니 지금 뭐 쥐포하고 팝콘을 방금 지금 구매해서 드셨어요. 네. 어떠세요? 맛도 이렇게 고소한가요? 네, 맛이 고소하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포 맛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냥 제가 집에서 구워 먹는 거랑 똑같이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뭐 PC를 하시다가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신 거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이용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보는 자판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그냥 동전만 넣고 버튼 하나 누르니까 바로 나오고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더 고소한 맛이 가미된 것 같아서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PC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자판기 통해서 팝콘 드시니까 좋으세요? 어떠세요? 네. 보통 이렇게 PC방에서 컴퓨터 하다 보면 입이 심심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쥐포 팝콘 자판기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점포나 별도의 시설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무점포 소자본 아이템이라는 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치 장소를 방문해 수급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PC방까지 왔는데요. 정말 그 다양한 곳에서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어디에 주로 설치를 하고 계세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문구점뿐만 아니라 분식점, 여기 PC방 말고도요. 찜질방이랑 당구장, 그 다음에 이제 마트까지 해서 좀 넓게 좀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다양한 곳에 뭐 섭외하시려나 이제 설치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전혀 힘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이렇게 섭외 장소까지 준비까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기계 같은 거 보고 수급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요. 아니 그 창업주의 역할이 진짜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 창업주의 뭐 수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은 또 어떠세요? 네. 아까 여기 보셨듯이 장소 제공주 하시는 분들이랑 5대5로 나누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냥 기계 하나당 잘 나갈 때는 120개 정도, 평균 100개 이상 그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자판기 시장 속에서 차별화가 없다면 살아남기 힘든 법. 이용 고객의 편리성뿐 아니라 예비 창업주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설치 장소 섭외부터 사업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맛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지포와 팝콘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본사에서는 창업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시장에 소자본 창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출시하게 된 지포와 팝콘이 어우러진 신개념 자판기는 타 제품보다 차별화되어 있고 시장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한 대의 기계로 두 가지 내용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먼저 창업주가 원하는 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장소를 섭외하여 수익성의 독점권을 드리며 모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며 또한 재료도 안전한 재료와 품질 높은 재료만을 확보하여 공급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창업주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일체의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맛으로 먹고 재미로 즐기고 그렇다면 G4 팝콘 자판기 사업의 창업 비용 알아볼까요? 자판기 한 대 399만 9천 원으로 석대 기준 1,199만 7천 원, 조도 물품비 30만 원 등 총 1,229만 7천 원이면 창업 오케이! 누구나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간식 쥐포와 팝콘.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에 관리까지 편한 품수형 아이디어 자판기 사업. 온 국민의 입맛 사로잡는 쥐포 팝콘 자판기 사업의 무한 질주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